6학년 때 캐스팅해서 일로 왔습니다. 연습생 기간이 짧지 않아요. 그동안에 그냥 중국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? 당연히 있죠. 근데 뭔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. 처음 왔을 때 한국어 되게 못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, 그때는 그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나 그랬구나.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어요. 그랬어. 아, 아.